네, 안녕하세요. IMBC 네티즌 여러분, 군에서 민효린 역을 맡은 송지호입니다. 때는 좀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면 워낙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이제 지켜봐 주시고 그러고 또 제가 이제 만화책만큼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그런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면은 더 큰 이제 인생을 받을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됐는데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윤은혜 씨나 주지훈 씨, 김정우 씨 다들 호흡이 잘 맞아서 지금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이제 만화에서는 성후린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지금 제 이름은 민효린이라고 해서 제가 맡은 역할이고요. 그리고 신이를 이제 사랑하는 신이의 비밀 여자친구인 역할인데요. 제 성격이 쿨하고 한편으로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불쌍한 아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밀이 밝혀지긴 하는데 굉장히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친구예요. 결혼했죠. 농담이고요. 사생활이라는 게 없고 굉장히 정해진 이제 수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제 여보괴담에서 발레리나였고요. 네. 항상 2등의 아픔을 간직하는 발레리나였다가 이제 여우계단이라는 곳에서 소원이 빌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캐릭터고요. 이제 썸이라는 영화, 두 번째 영화에서는 교통방송 리포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아이는 데자뷰라는 거를 계속 느끼면서 고수 씨를 살려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바꾸려는, 자기의 데자뷰 현상을 바꾸려는 그런 캐릭터. 잘은 못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배워야 되는 게 요가와 발레와 이제 승마와 충행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왕 앞에서 추는 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승마랑 발레랑 요가밖에 안 배웠는데요.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격한 운동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승마도 재밌었고 또 요가를 하면서 이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서 좀 뭐라 이렇게 만족감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하루하루 다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뭐 평범한 시민. 예. 선생님들이랑 촬영할 때는 이제 배울 게 많아요. 뒤에 딱 보고 있으면은 아 연기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많이 배우고, 애들이랑 촬영할 때는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발랄이에요. 무슨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도 모르겠고 정말 너무 재밌고 애들이 활기차고 되게 재밌어요. 보면 다들. 아, IMBC 네티즌 여러분, 지금 저희 궁을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밖에 눈도 많이 왔고 겨울인데 저희 추위와 이겨내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1월 11일 날 1월 11일 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서게 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IMBC 네티즌 여러분. 송지호 역을 맡습니다.